그 리정광은 쇠사슬을 미친 듯이 막 휘날리면서 이 무리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여러분, 이 놈들이 무기는 꼭꽁이의 삽에 이 다들 긴 물건들이잖아요. 이 굵은 쇠사슬은 그들한테 별로 안 먹혔었고 오히려 휘휘 동작 범위가 너무 크고 늦은 거였다고 하는데, 하여 리정광은 그 쇠사슬을 오른쪽 주머니에다 두두두두두 꽉 감고는 그걸로 꼭꽁이를 맞고 그걸로 또 꽝꽝 냅다 까부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일단 형님의 흩어지기쇼, 우리 그냥 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시다. 그 쭈칭깡은 아직도 도끼를 휙휙 저으면서 상황판단까지 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노부부를 모신 벤츠는 이미 떠났었고 이제 이 둘만 살아남으면 될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이 두 명이서 만나서 그 50여 명이 놈들을 꿰뚫고서 나간답니까? 이 그러한 거는 이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겠는데. 아다다 진강아, 우리 그곳에서 집합하자. 네, 그렇게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인하면서 막 도망을 갔었다고 하는데, 여러분, 흑사회 강바지라 하면 그 쩌오산처럼 돈과 머리로 된 놈도 있는 한편, 이 리정광처럼 숨 두 주먹으로 된 놈도 있는데, 리정광이 이 쇠사슬 주먹을 휙휙 날리면서 이 쨍쨍 쾅쾅 해놓으면서 도망을 가니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. 이 놈들을 겨우 따돌린 리정광은요, 그제야 이 자신이 어깨가 욱신거리는 걸 느꼈다는데, 왜냐면 아까 난투 중에 곡괭이 하나를 얻어맞았는데 그때는 흥분돼서 모른 거라고 하는데, 하여 리정광은 이 아픈 몸을 이끌고는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양만토의 부친이 집으로 갔었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이 맨날 칼부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깡패 건달들은 그 어디를 가나 집합장소는 하나씩은 정해놓고 다녔으니 말입니다. 말 그대로 어떻게 매번마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리정광은 그 다 기울여져가는 초가집에 들어가서 이 아픈 몸을 기댔다고 하는데, 네, 이 공동변소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동네가 막 진동을 하였었고, 또한 쉬파리들이 앵앵거리지만 그래도 이 허리를 기대고 쉴 수가 있다니, 여기서 이제 쭈칭깡과 집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. 그 뒤에 자달과 만나서 다시 어떻게 복수를 하든지 말든지, 그렇게 피곤했었던 리정광은 그만 스르르 잠에 꼬라졌다고 합니다. 이어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. 이 갑자기 잠에서 깬 리정광이 밖을 내다보니 이미 시꺼먼데요. 하여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된 거야? 이제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쭈칭깡이는 왜 안 오지? 혹시 놈들한테 잡혔나? 리정광은 걱정이 몰려오면서 이 힘든 몸을 이끄며 일어났다고 하는데, 만약에 진짜로 잡힌 거라면 혼자서라도 구할라 쳐들어가는 게 바로 리정광이 아니겠습니까? 전에 기억나시죠? 그 자신이 막내 부하가 인질로 잡혀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리정광이 혼자서 쳐들어간 사실을, 그리고는 나 이 리정광이 손목 하나와 내 아우로 바꾸면 되니? 어? 그럼 너네 멘트 되니? 이어 이 다짜고짜 자신이 손목을 자르려고 했잖아요. 하지만 그 상대방 조직 놈들까지 감동을 먹고 리정광을 말려댔고 그냥 풀어줬었다고 하는데, 그럼 오늘도 또 그러한 장면이 펼쳐질까요? 그렇게 리정광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, 이 갑자기 문 밖에 차량 등불이 여러 개가 막 비춰오면서 붕 하고 서는데, 뭐야? 이것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? 이 조급해진 리정광이 양씨 집안을 막 둘러보는데 이 요리를 할 때 쓰였던 식칼 한 자루가 있네요. 하여 그 식칼을 꽉 잡아들고는 이 다짜고짜 문을 박차고 나갔었다고 합니다. 너희들 혹시 내 아우 쭈칭깡이를 잡고 있니? 에? 이 일은 내 아우와는 아무 상관없다. 다 이 내 리정광이 한 짓이니 내 아우를 풀어주고 볼 일이 있으면 내랑 해보자. 네, 그 쓰레기 같은 판자촌에는 승용차 세대가 전조등을 팡 비추고 서 있었는데, 이 그 앞에는 웬 시꺼먼 양복을 입은 놈들이 12명이 척 서 있는데, 하지만 이 리정광이 어디 쫄 사람이겠습니까? 뚱알장이는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것들아. 함 하겠으면 지금 하고 내 아우는 풀어줘라. 그 누구들 대가리 어딨니? 하지만 말입니다. 따고! 그 뜻인 줄 형님! 이 12명의 양복 건달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리는데, 그러자 형님? 내 리정광을 보고 형님이라고, 이것도 뭐야? 리정광이 어디둥절해 있었는데 이 양복들이 좌우로 쫙 흩어지면서 이 한가운데 길을 냈었고, 거기에서 이 한 놈이 척 나오는데 말입니다. 어? 하하!
이 그놈을 자세히 보던 리정광이 아주 좋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냐고요? 왜냐면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저수 조직이 붕괴하고 산산이 흩어져서 도망을 다녔던 꺼우저젠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. 여러분, 이 꺼우저젠이 실력은 추워도 그 리정광한테 뒤지지 않는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돈 많은 사업가들이 이 꺼우저젠을 얻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이 1년에 300만 위엔을 주겠으니 그냥 자신이 좌우에서 비서 겸 보디가드를 해달라고 말입니다. 그 당시 꺼우저젠은 리정광한테서 1년에 기껏해 50만 위엔씩 받았는데 300만 위엔이라뇨. 하지만 그래도 이 꺼우저젠은 그 얼마나 대단한 보스라고 할지라도 다 눈에 안 차했다고 하는데 싸내로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인정하는 리정광을 따라야지. 그까지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 싸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. 하여 저수 조직이 붕괴되고 다들 도망을 다니면서 모두가 힘들게 살았지만 네, 이 꺼우저젠은 어떤가요? 부하 12명이나 얻어서 모두 다 양복으로 쫙 쓸고 놓고 데리고 다니는데 이 얼마나 잘 나가고 다니냐고요. 다 역시 내 오른팔 꺼우저젠답다. 그래 어떻게 지내다 왔니? 어? 아우야 근데 에? 그 꺼우저젠이 얼굴은 지금 이 울그라불그라 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그래 아우야?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? 하지만 말입니다. 툭 꺼우저젠이 뭔가를 툭 던져주는데 뭐지? 이어 그걸 받아들어서 이 자세히 보던 리정광이 이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럼 왜냐고요? 네, 왜냐면 그거는 그 쭈칭깡이 금방 자다에한테서 얻은 그 롤렉스 시계였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그 황금빛으로 나야 할 롤렉스 시계는 이 피에 젖어서 금붉은 색을 띠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뭔 뜻이겠습니까? 네, 사실 그 리정광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자 라고 외친 뒤 이 둘을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포위를 꿰뚫었잖아요. 하지만 그 쭈칭깡은 리정광이 싸움 실력에 못 미쳐서 그만 포위를 꿰뚫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회에서 쭈칭깡은 이 롤렉스 시계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? 하지만 불과 이 하루도 못 타보고 피 묻은 유물로 되어서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네, 그 리정광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미친 듯이 울어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? 이 서서히 휘몰아치게 될 비비리 복수 말입니다. 그 아짜짜하고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시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